드론 레이싱은 손가락으로 이제 경쟁하는 거다 보니까 손가락이 빠른 애들이 가장 많이 어쩔 수 없이 치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성인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이 좀 굳어져가지고 뒤에 밑에 있던 애들한테 어쩔 수 없이 치일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강창현 선수를 이기고 싶고, 그리고 강창현 선수가 제 롤모델이기도 해서 같이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싶어요. 이번 시즌 2년 전 스타트예요. 아, 추가되는 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년 전에 그거를 다행히.